네, 6월 후국 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좋은 일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죠. 연기자 송일국 씨와 박경림 씨가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두 분,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후국 보훈의 달 행사, 이곳에서 지난 1월 이 드라마 종영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송일국 씨를 만났는데요.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요, 나라 사랑 큰 나무 배치 달기 행사하고 있습니다. 반가운 얼굴 박경림 씨 역시 좋은 일에 동참했습니다. 그 국가를 위한 희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. 예. 송일국 씨는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이자 독립유공자를 알려줬고요. 박경림 씨 또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. 맨 위에 태극마크는 우리 나라에 대한 희생. 송일국 씨 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국가보훈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. 우리나라의 번영. 나라 사랑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. 뭐 나라 사랑의 의미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따라드립니다. 송일국 씨 깜짝 콘서트쇼에 이제 한참 이어지는데요. 역시 송일국 씨의 인기 대단하죠. 네, 오랜만에 밖에 나와가지고. 네, 1월 달에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. 네. 오랜만에 이제.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? 그동안요? 네. 그동안 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고마운 팬들과의 사진 촬영 또한 잊지 않았는데요. 지난해 유부남이 된 송일국 씨, 아직은 아기라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죠? 이런 애기 보면 애기 가지고 아이고 다음에요 정식으로. 마음 따뜻한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더 뜻깊은 하루였는데요.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좀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하고요. 조만간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송일국, 박경림 씨 두 분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애 쪽 오원종이었습니다.